세력 테마가 앞에 있었는데 저력이 박근혜 때 쎄였잖아요. 그래갖고 공기업들 국영기업들 재무계산하고 실적 잘 나오게끔 노력해야 된다. 공무원들 각성해야 된다.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당시 그때 박근혜 때 끌어올렸죠. 기억나시죠? 그래서 이 부분이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역시 마찬가지로 올릴 때 매집을 하고 올렸거든요. 이 부분이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전기요금 인상하잖아요. 그리고 한국전력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들 어느 정도 지금 매각을 하잖아요. 부동산 같은 경우. 그래서 지금 현금화를 하면서 재무개선을 하는 모습을 이제 정부 측에서도 또 옛날 박근혜 때처럼 그런 얘기가 튀어나온다면은 이렇게 간다 안 간다 간다 또 이렇게 가요. 가는 모습이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는 거야. 그러니까 한국전력은 갖고 계신 분들은 들고 가셔야 돼요. 앞에서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요, 밑에서 좀 1년간 이렇게 쉬죠. 이번에 얘는 좀 많이 쉬었는데 이렇게 갈 수 있는 V 이렇게 좀 쉬면은요 항상 이 높이가 나와요. 이 높이가 한국전력은 내년부터는 한국전력이 움직일 것 같아요. 무형님,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들고 가야 된다 안 들고 된다? 들고 가야 된다. 알았죠? 들고 가셔야 됩니다. 한국전력은 지금 자리에서 포기하면은 정말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요. 핵 관련 테마로 테마성으로 올라간 애들은 여러분들 꼭대기 있는 것들은 내려올 것이고 이렇게 못 간 애들은 들어올릴 것이라는 거 머리에다 두시고요. 나도 수익을 하나 옛날에 내놓은 게 있어요. 2018년도인가? 이 셋 중에 하나를 내가 먹었어요. 수익을. 이때는 20년도, 19년도, 20년도 이때는 굉장히 저점이었죠. 이 세 개를 다 보시면은요. 19년도, 20년도, 그죠? 저점이었죠. 매집하는 거를 알고서 들어가서 수익을 냈던 종목이에요. 내가 이 한전 시리즈 중에서 만약에 소형주로 들어간다면은 얘를 한전 KPS를 한번 타이밍을 다시 한번 노려볼 거예요. 지금은 아니고 이 밑에서 조금 매집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얘를 관심 있게 가져야 된다. 다시 한번. 왜냐? 바닥에서 얘가 많이 못 올라갔어요. 재무 구조도 이 친구가 나쁘다? 괜찮을 거예요. 자산 대비 32% 프리미엄 붙어 있고 1조 4천억짜리인데 올해 지금 당기 순이익을 1000억대 약 8% 마진 7% 8% 마진. 그래서 이 친구가 제대로 못 갔는데 여기서 한번 나는 이게 올린 게 한전 KPS는 매집하기 위해서 올린 거라고 생각하고 한국전력이 움직이면 얘도 같이 한번 따라서 배팅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. 그래서 한전 KPS를 내가 관심을 전력주로 본다면은 한전 KPS를 좀 관심 있게 보고 나머지는 한전 기술이나 한전 산업 얘네는 안 봐요. 관심 안 둬요. 관심을 준다면 한전 KPS를 관심 있게 본다. 이 자리에 다시 와준다면.